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84회. 자, 수평 변이, t쯤의 수평 변이를 가상 일법으로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부담 없이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외우세요. 실제 하중에 의한 부재력을 산정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반력입니다. 자, 반력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VA가 생길 것이며 여기에 VP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어떻게 HA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반력 A는 시그마, MA는 0. 따라서 VP 곱하기 L 맞죠? 시그마냐? 마이너스 P 곱하기 L은 0. 따라서 VP는 P입니다. 자, 시그마 FX는 FY는 0. 따라서 VA가 올라가죠. 내려오는 건 P, 마이너스 P, 2P입니다. 이거는 제로죠. 제로니까 VA는 2P입니다. 시그마 FX는 0, HA는 P입니다. 오른쪽 방향이고. 자, 다 구해졌죠? HA는 P, VA는 EP, VB도 P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걸로 인해서 부재력을 구하면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부재력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A, B, C, D가 있으면 P가 들어오죠. 여기에 P가 들어오죠. P가 들어오죠. EP입니다. P이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는 0, 여기는 P, 여기는 마이너스 P, 플러스 P, 마이너스 루트 EP. 이게 부재력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 하중에 의한 부재력을 산정을 반력과 부재력을 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력 산정입니다. 1번 반력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MA는 마이너스 VB 자 보세요. D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면을 먼저 그릴게요. 이 상태에서 단위 하중이니까 지금 A B, C, D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곳이 D점이죠. D점의 수평변이니까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1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VA가 생길 것이고 VP가 생길 거고 여기는 HA가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MA는 마이너스 B 곱하기 L 플러스 1 곱하기 L은 0. 따라서 VP는 1입니다. 위로 가는 거. 또한 시그마 FY는 0일 때, 자, VB는 1을 했죠? 그러면 VA 또한 마이너스 VA 플러스 1은 0. 따라서 VA도 1.
아랫방향입니다. 이도 1. 시그마 FX는 0. 따라서 마이너스 HA 플러스 1은 0. 따라서 HA도 1. 맞죠? 이쪽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해졌습니다. 이걸 부재료로 산정하면 똑같습니다. 0, 0, 루트 2, 0, 마이너스 1. 이게 두 번째 부재력을 구해진 겁니다. 단위를 가지고 한 부재력 산정, 반력 나왔고, 부재력. 이런 식으로 나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D점에서의 수평 변이죠. 그러면, 자, 봅시다. 먼저, 부재입니다. A, B 부재에서 N0는 0. A, B0에서 N0는 A, B0, 0. 맞죠? 그 다음에 N1에서는 0. L은 얼마입니까? 그냥 L이죠. 길이. L, N0, N1, L은 0, 0, 0이죠. 또 AC 부재는 마이너스 P, 0이죠. 똑같이 L이죠. 0입니다. 그 다음에 AD 부재 마이너스 루트 2P, 루트 2, L이 아니고 루트 2L이죠. 마이너스 2, 루트 2, P, L. CD입니다. P, 0, L, 0. B, D. P, 마이너스 1, L. 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P, L. 따라서, 이거에 대한 총 합계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 PL. 맞죠? 따라서 D점에서의 수평 변이 H는 시그마 EA분의 N0 N1L은 E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 PL. 방향은 마이너스 이쪽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가상일법에 있어서 D점에서의 수평 변이를 구하는 거. 중요한 거는 일식이었습니다. 이걸 부재력을 다 구해서,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하면 이상 없습니다. 자, 오늘 2022년 6월 5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